오늘 90페이지 사무소 이전할 차례죠. 자, 우리 이때까지 했던 게 법 1조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번에 있는데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8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2조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는 해마다 출제됩니다. 한 문제 2조. 그 다음에 3조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역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법 4조부터 법 8조까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9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했습니다. 그 등록 절차 중에서는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걸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 실수를 한 것 같은데 52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게 있죠. 여기 프린트는 정확하게 돼 있는데 아마 지난주 강의하면서 응시 수수료가 있고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고 자격증 재교부 그다음에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는 게 등록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신고 필증 재교부가 있습니다. 재교부. 이건 1번, 2번이 시도조례입니다. 1번, 2번이 시도조례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걸 시군구조례라고 말한 것 같아요. 3번부터 6번까지가 시군구조례죠. 필기는 돼 있나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쨌든 이렇게 적어놓고 말은 아마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시도조례입니다.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거.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죠?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고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우리 결격 사유를 했습니다. 법제 10조. 결격 사유에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인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인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고 오늘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한 거. 그래서 쉬는 시간에 꼭 풀어보시고 마지막 시간에 물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용인. 법제 15조 고용인이 있는데 직원입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업무의 범위를 했는데 그 중에서 77페이지에는 법인의 겸업 제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건 6가지밖에 안 됩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죠.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사무소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간에.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주 마지막에 공동사무소는 법 13조 6항에 보면 개업 공인회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회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게 시행령 16조입니다. 두 개 지금 말했던 두 개 지문 중에 한 개 지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통째로 5개 지문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공동 사무소에 대해서는 한 개 지문만 나옵니다. 시험에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난주 했고요. 이번 시간은 90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입니다. 이전 신고. 자, 사무소 이전 신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 신고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을 전출 신고하고 나서 14일 있다가 전입 신고하고 이렇게 했죠. 그 옛날에 우리 중개사무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옛날 거 기억하면 안 되니까 지금 것만 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럼 이사 가가지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이전을 했다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신고합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등록증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예, 원본입니다. 법조문에는 원본인지 사본인지 규정이 없어도 아무 말 없으면 그게 원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신고필증 원본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신고필증. 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이 송부하는 게 이게 최근이 아니고 2006년 1월 1일 신설되는데 이게 신설된 이유가 뭐냐면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함으로써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종로구에서 두 번 업무 정지 위반하고 최근 1년 이내에 또다시 이전해가지고 해운대에서 한 번 더 위반 행위를 하면 옛날 전과 기록 포함해가지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취소를 합니다. 옛날에는 사무소 옮겨버리면 새 출발했어요. 과거 전과 기록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이 왜 7일이냐 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을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경우 관할이라는 것은 시군구 등록관청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를 합니다.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분사무소를 옮겼을 경우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부산의 해운대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해운대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함양군으로 이전을 했다면 분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즉 본사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에 보면은 4번 세 번째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모두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다만 그 네 번째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말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라고 되어 있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 맨 밑에 별표를 보면 원칙적으로 분사무소 관련되는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자,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93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3번 분사무소 이전인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는 뭘 첨부한다? 신고필증을 첨부합니다. 신고필증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이게 다 교과서에 있는 거 다 기출문제고요. 오늘 내드린 것도 기출문제고요.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기출문제 오후에 기출문제 특강을 합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7번 이상 틀려봐야 돼요. 8번 채 맞춰요. 그럼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기출문제에서 약간 변장을 시킨다고 예를 들면 사람이 있으면 선글라스 끼고 뭐 귀걸이하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제가 출제하러 갔던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4개 지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한두 개를 약간 변형시킨다고요. 조금씩 바꾼다고요. 그 틀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도 다 기출문제고 오늘 내드린 문제 다 기출문제고 또 다음 주부터 오후에 특강하는 문제도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나중에 문제풀이 가더라도 기출문제가 거의 몇 문제 반 정도는 섞여 있어요. 그 기출문제 풀었던 거 다음에 풀면 또 맞추냐? 아니라고 7번 틀리고 8번 돼야 맞추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계속 기출문제를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93페이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맨 위에 사무소 이전 신고 오른쪽에 처리기간 7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7일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7일하고 10일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7일이고 처리기간은 7일이고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하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7일 이내에 다시 등록증을 재교부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일 이거는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서식에 있으니까 서식을 잘 못 봐서 그런 거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9번에 보면 숫자
다 정리해놨으니까 밑줄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동그라미 12번에 있죠. 39페이지가 아니라 39번. 39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죠. 39번에 동그라미 12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 10일이니 해야 된다는 말은 4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40번에 동그라미 1번. 40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사후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95페이지 인장 등록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을 때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하면 안 되고 미리 도장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에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인장 등록 의의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시험에 의의는 안 나옵니다. 거의 잘. 뭐 대학교 시험이나 대학원 시험 논문 같은 거는 의의, 목적 뭐 이런 거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배경, 선행연구 이런 걸 하지만 우리 시험은 그냥 딱 법조문에 있는 거 위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2번 인장 등록인데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밑줄 치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해도 된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입니다. 등록할 인장은 옛날에는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됩니다. 실명도장이어야 됩니다. 가명, 예명, 아바타, 닉네임 안 됩니다. 화사, 뭐 청하 이런 거 안 된다고요. 화사, 멍청이 이런 노래 알아요? 멍청이 트윗 트윗 하는 거 있더라고. 멍청이 청하에 벌써 12시 이런 노래 있어요. 청하 이런 것 하면 안 되고 실제 성명을 기재해야 된다. 실명도장해야 된다.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된다.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근데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에. 그래서 제가 숫자를 다 정리해놨다고요.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7mm 이상 30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고요. 30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고 39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죠. 두 군데 나와 있잖아요. 39번에 13번 30번에 동그라미 9번. 왜 그렇게 했어요? 30번은 30을 중심으로 정리한 거고 39번은 7을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두 군데 다 나와 있어요. 밑줄 치놓으시고 시험에 출제됐다고 이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 바꿔가지고 시험에 낼 수 있다.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 했는데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명도장이면 된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97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2번 법인입니다.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밑줄 치시고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라는 말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표에 인장 등록 이때까지 말했던 걸 비교해 놨고요.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양가로 3번. 개인인 경우에는 인장 등록을 별지 11호 2의 서식, 그게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100페이지에 있는 이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기역, 니은과 같이 할 수 있다. 기역은 뭐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앞에 57페이지에서 이미 봤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등록 신청서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57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이 뭐냐면 법 8조에 따른 소속공개사 중개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75페이지 했죠. 75페이지. 75페이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서 서식이 75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보조원은 인장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돼가지고 약간 논란이 대상이 됐는데 신고서 서식이 보조원 신고서 서식이 따로 있고 소속공개사 신고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서식에 오른쪽 밑에 그냥 도장 찍어서 제출한다 이런 뜻이지 보조원이 인장등록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입니다. 방식이 즉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해도 되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같이 해도 되고 별도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은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등록에 가름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상업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양가로 4번 등록인장의 변경입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등록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2번. 39번에 2번에 보면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도 사후 10일 이내, 등록인장 변경 등록도 사후 7일 이내입니다.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등록인장 사용을 해야 된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99페이지 메뉴에 4번에 보면 이런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변경하고도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되며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도 출제됐어요. 이 인장 등록, 서명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의 서명 날인 이거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다 해당되죠. 그런 것도 출제됐다고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되고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으로 나올 게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입니다. 옛날에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이지만 그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됐다. 99페이지 거기 5번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 인장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해야 됩니다. 2번이 맞습니다. 7일 이내 변경등록. 3번은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고요. 분사무소가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등록에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5번은 등록 신청하고 같이 인장등록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해도 된다 했죠. 그래서 답 2번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특강은 다 듣는 게 좋아요. 다음 주가 아니고 4월 달부터 합니다. 다음 주가 4월 아니죠? 4월이에요, 다음 주가.
아, 다다음 주 4월 첫 번째 주부터 합니다. 기출문제 특강은 꼭 기출문제 특강은 다 들으세요. 이게 좀 힘들더라도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6개월만 버티면 돼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4월 달부터 조금 집중도를 높여야 돼. 이때까지는 조금 느슨하게 하다가 너무 처음부터 빡시게 하면 또 중간에 포기할 수 있으니까 4월 달은 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공부하기가 딱 적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특강을 다음 주부터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가 아니고 4월부터인데 예, 웬만하면 특강은 꼭 좀 듣는 게 합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100페이지에 보니까 메뉴에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있는데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인장 등록 신고서는 100페이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앞에 등록 신청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소속 관계사 고용 신고하면서 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한 가지입니다.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씩 출제돼요. 굉장히 어렵죠. 공인중개사법도 100점은 못 받게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101페이지 휴폐업인데요. 휴폐업. 우리 51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1번에 51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1번에 27번부터 있죠. 27번, 28번, 29번, 30번이 있는데 휴업신고, 휴업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가 있고 재개신고,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변경신고가 있다. 휴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아무 말 없으면 원본입니다. 원본. 업무 안 하려고 하면 원본 해야지 복사본 반납할 필요는 없겠죠.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즉 전자문서는 불가능하다.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록증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다시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신고 또는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합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휴폐업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신고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소 이전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등록인장 변경등록은 사후 7일 이내인데 휴폐업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신고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 초과 이상 이하도 이해가 안 되면 학계론 계산하는 문제 빨리 포기하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 모욕감을 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는 지금 학계론 계산 전혀 안 되면 그거는 지금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시험 볼 때까지. 제가 아는 수학 선생님 학계론 계산하는 거 만점 받고 떨어졌어요. 재미있어가지고 자꾸 풀어보다가 계산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 다 맞고 뒤에 민법 과락 나와서 떨어졌다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 시간 안 배. 잘 해야 돼요. 이 초과 이하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책에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 책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엄마가 빵 3개 이상 먹지 말라 하고 나갔는데 그러면 엄마 말을 잘 들으려면 빵을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가? 2개, 3개, 4개. 답이 몇 개예요? 3개 이상 먹지 말라 했어요.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엄마 말 잘 들으려면. 3개 이상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2개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3개 이상이라고 하면 3개 포함해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상 이하는
이게 안 되면 수학 포기하라고 지금 학개론 계산 문제 포기하시라고요. 이해 안 되면 뭐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포기하면 돼. 계산하는 문제 뭐 많이 나와봐야 6문제에서 10문제 정도까지 나오니까 계산하는 거.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것도 3월 초가니까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다. 3월 초가는 3개월 포함 안 하죠. 제외죠. 초가. 그럼 초가 반대가 초과 반대가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초과 반대가 이하냐고 미만이냐고요? 초과 반대는 이하죠, 이하. 저도 참 수학 못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만 합시다. 저도 뭐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모르니까. 어쨌든 3월 초과니까 결론은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다. 따라서 3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이에요. 3월 이하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6개월간 할 수 있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집으로 인한 이병. 이병이 뭡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묻는 분이 있던데 이병이 지금 군대 가는 거죠. 승리. 지금 군대 이병 연기했다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이병이 군대 가는 거 징집이잖아요. 우리나라 징집제잖아요. 이병, 질병으로 인한 요양,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근데 재개신고는 원래 처음에 반납했던 등록증을 재개신고하면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입니다. 즉시가 더 빠른 개념이에요. 즉시는 이유 이하를 불만하고 즉시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자, 6월 초가 무단휴업에 6월 초가 무단휴업하면 6월 초가 무단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상등치, 임등치, 임취, 상취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선생님들마다 다 부르는 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했습니다. 휴업, 폐업과 관련되는 게. 자, 그래서 103페이지에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다음 중 미리 신고해야 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전부 미리잖아요. 이거 지금 네 개 다 미리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되니까 네 개 다 답이죠. 5번이 답이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미리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은 104페이지에 보니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서식이 모두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죠.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휴업하려면 휴업에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처리기간 즉시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입니다. 그래서 재개신고하면 즉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될 때 쓰는 표현이 지체 없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부터는 개업공개사 등 내용은 쉬었다 하고요. 등이라는 표현 등만 좀 주의하시면 10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 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31번 맨 밑에 별표 1에 보면 개공 등, 이게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그 다음 별표 2에 보면 개공 플러스 소공, 그 다음에 개공만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게 개공 등, 즉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다섯 개가 있죠. 찾았습니까? 31번에 별표 있어요? 없나요? 있나요? 있죠.
1번에 맨 밑에 보면 별표에 보면 있습니다. 밑줄 치놓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또 5월달 되면 프린트 다시 내드립니다. 5월 첫 번째 주에. 그러니까 함부로 쓰셔도 됩니다. 개공등에 보니까 거기에 결격사유, 그 다음에 이중소속,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 이게 모두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별표 2에 보니까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 및 날인, 실무교육, 연수교육 대상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개시의무, 보존의무, 보정설정의무,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됩니다. 시험에 한 개 지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건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건지,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건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따라서 금쟁이는 시험에 금쟁이는 개업공개사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보조원이 금지행위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면 X죠. 보조원도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금지행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